군사부문 총정리 군사 100% 나오는 거죠. 그죠? 어,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해줄까 이쁘게? 그죠? 여기나 이 자리에 부사절이 있는 거죠. 그쵸? 부사절. 그러면 분사 부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거예요. 첫째, 접속사 날리고, 둘째, 주어 날리고, 동사에 ing 붙이는 거죠. 자, 기본부터 갑시다. 정리하는 거니까. ing로 시작하는 분사 부분은 원문장이 능동이다. 형광패. pp로 시작하는 분사 부분은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원문장은 수동이었다. 그렇죠? being 생략된 거고. 자, 분사 부분에서 being, having been은 생략은 흔하다. 그렇죠? 자, 형광펜 들어가야죠. 주어가 비칭 주어이 대열일 때는 생략 안 한다고 나와요. 생략 안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꼴을 보는 거예요. if be, 대열 be, 이런 꼴을 보게 되는 거죠. 그쵸? 맞는 거예요. 비, 주어가 비인칭 주어일 때는 예를 들어서 because it was a fine day I got out. 자, 날리고 얘랑 얘랑 틀리니까 써줘야겠죠. 당연히. 다음에 being은 자, being이나 having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그런데 it이나 대열일 때 being은 생략 안 한다. 그래서 이상한 꼴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a fine day. 생략하면 틀려요? 그렇죠. 생략하면 it a fine day 좀 이상하죠?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a fine day. 아, 이렇게 많이 설명하면 안 되는데 I get out. I got out. 미칠 거 나죠. 맞아요? 틀려요? 네. 왜 틀려? 파인데이가 나야? 아니죠. 그죠? 어. 그럼 뭐 있어야 돼? 비칭 주어 있어야겠죠. 이 파인데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빙 못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 어 파인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꼴도 이제는 눈여겨보면 좋겠고, 형용사나 명사만 남는 구조, 각별히 주의하자. 형용사나 명사가 남는 경우입니다. 정 날리고, 주어 날리고, 비 날리고,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남는 경우네요. 무조건 모여야 돼? 동격, 주어의 상태나 성질, 이런 거죠. 자, 다음에 형광펜 칠하세요. having pp로 시작하는 분사 부문은 주절보다 한시제 앞선 시제다. 이걸 완료 분사 부문이라고 하죠. 다음에 not은 앞으로. 그래서 not having 뭐야 pp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not은 앞으로.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앞에 하잖아요.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조동사 썼죠. 다음에 뭘 써? 동사 원형 쓰죠. 이 동사 원형도 조동사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얘가 원형 부정사예요. 원래는 원형 부정사인데 to를 생략한 거죠. 그럼 to 부정사 앞에는 not 여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앞에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having pp로 시작되는 구문은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다. 화살표하고 have
해석이라고 쓰세요. 해석을 해봐야 알겠죠.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 이전에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 자, 5번. 접속사는 주어가 같을 때 살릴 수 있다. 다를 경우는 살릴 수 없다. 다를 경우는 살릴 수 없다. 빨간 거를 형상해놨어요. 다를 경우는 살릴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부산 부분을 헷갈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모르면 2007년도 저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2006년도예요. 아, 18년도.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데, 어? 주어 동사 나옵니다. 접속사가 주어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얘랑 얘랑 같으면 이 접속사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거야. 같으니까 주어 날리고 ing나 뭐 pp나 뭐 명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면 명사면 반드시 동격이어야 되고 이때 접속사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그래서 흔히 써주죠. 언제? 같을 경우. 두 번째, 얘랑 얘랑 틀리면 접속사는 얘랑 얘랑 틀리면 접속사는 써져 안 써져?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사 ing나 pp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예시. 예시 풀어보세요. 2006년도. 자, 조금 올려주세요.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네. 여기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콤마가 있네요. 됐죠? 정답은 C입니다. 지금 뭐 확인만 하는 거니까 파이널로. 자, 얘하고 주절의 주어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접속사는 반드시 생략해야죠. 써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 접속사의 주어가 틀리면 이 접속사는 안 써줍니다. 그럼 주어 썼죠. 그리고 나서 뭐야? 동사의 ing, being 쓴 거죠. 다음에 대절에 동사가 보이죠. 그죠? 딜라이로가 지금은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보통 타동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자동사입니다. 유래되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콤마가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 뭐가 있어? 보기를 보니까 이거 지워보세요. 예. 동사가 있죠. 보기를 보니까 동사가 있고 블랭크 이후에도 동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블랭크 이후에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을 보면은 뭐 being one 이게 뭐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뭘 씁니까? be one을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틀리는 거죠. 왜? 이 주어와 이 주어가 틀리면 부사절 접속사는 반드시 생략한다는 알고 시험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알았죠? 선생님도 모르고요. 나만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만큼 많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이거는 뭐 원세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0원으로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2016년도 나오면 대박 기억하세요. 파이널이 다 끝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뒤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야, 그렇지? 그래서 앞부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조금 올려볼까요? 자, with A, B죠. B에 우리가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쵸? 목적어. 다음에 ing, pp. 물론, 형용사 나와도 되고, 전명부 나와도 되고, 부사 나와도 돼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 둘만 알면 되니까, A가 B 한 채로. 물론, with 분사 부문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동시동작 뭐뭐 한 채로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독해할 때는 뭐뭐 때문에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그치? 아무튼 A가 B 한 채로라는 위드 분사 부분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주어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가 B 한 채로 A가 B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또 서울여대네요. 풀어볼까요? 얘가 A야. 얘가 B고 A가 B 하면서 B 한 채로 이렇게 해서 보고 자, 빨간색 형광펜 디프레스트의 빨간펜 빨간색 형광펜을 했다는 거 왜 했을까요? 형용사 우울한이라는 뜻이죠. 우울한. 자, 형광펜 칠하세요. 어디에? 위드에. 그들이 목이 구부러진 채로 앞으로 숄더가 붕괴됐으니까 어깨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축 처진 채로 그리고 암이 PP죠. DRAWN으로 고쳐야겠죠. 자, 우리는 우리 저기 한 방에 끝나는 문법 램프에서 뭐라고 배웠죠? 위드 분사 부문에서 목적어가 신체 부위면 신체 부위가 뭘 합니까? 내 손이 뭐라고 내 발이 뭐해? 지가 할 수 있어요? 뭐? 배우기 가만히 있는데 손이 움직일 수 있어요? 무조건 수동이죠. PP 써야 된다. 신체 부위면 요걸 알았더라도 금방 풀 수 있었겠죠. 팔을 끌어당긴 채로. 그렇죠? 신체 부위는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PP예요. 네. 알았죠? 예. 네. 자, 다음에 10원. 아, 써져 있는 그대로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스피킹 제너럴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드는 게 이거죠. 저진 by, 저진 from, 주어 동사 뭐 써? 저진. 그쵸? 이걸 쓰고 계속 틀리는 거잖아요. 저진이죠. 저진 from, 뭐뭐에, 뭐뭐로 판단하건대. 저진 by,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건대. 무조건 I인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관용표현이라고 쓰세요. 분사구문의 관용표현. 그랜팅 that 됐죠?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넘기고요. 한 뜻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해줬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분사 구문의 강조, 이유 형광태. 이거는 뭐 제목이 잘못된 거야. 분사 구문의 강조하라 하지 말고 분사의 강조라고 합시다. 분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분 날려버리세요. 사실 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자 as 대신에 when이나 while이나 that을 줍니다. as 대신에 when이나 while이나 that을 줍니다. 굳이 이걸 안 가르쳐줘도 돼요. 뭐라 그랬어? 부사 자리에 어순이 뒤죽박죽이면 as 쓴다. 그럼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미 손댄 이상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현재 분사면 두 형광태, 과거 분사면 비동사를 쓴다는 거죠. 됐죠? 그 집은 언덕 위에 서 있어서. 그죠? 이렇게 읽은 거예요. ing as does. ing as to 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먼 빌리지에 살아서 나는 친구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과거분사는 비동사 쓰죠.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is pp 다 이렇게 표시해 둡시다. 이 책은 초심자에게 is fit 적합합니다. 오케이, 끊어주세요.